오늘 현장은 경충선 평내 호평역을 집에서 도보로 15분이면 도착하는 현장이고요. 현장 주변으로는 대단지 아파트, 상권까지 있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차로 5분만 가시면 이마트, 스타벅스, 메가박스, 호평요양병원까지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마TV 백곰 팀장입니다. 직접 구경하셨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장은 남양주 호평동에 있는 부계동 2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폭 3.6m의 정남향에 채광이 아주 좋은 거실과 1층에 3번방, 1층에 2번방, 1층에 안방, 층간 높은 복층에 방이 총 4개고요. 넓은 테라스까지 있어요. 1층에는 광폭 필로티 구조로 주차 100% 가능합니다. 공동 현관 들어오시면 CCTV와 엘리베이터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짚으러 가시죠.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복층 실내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전실입니다. 일가소등 버튼, 히튼장으로 3칸, 그리고 가운데 삼형동 슬라이드 중문, 망인유리 처리되어 있어서 안전에 유리한 거고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복층도 내부부터 보여드려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가 주방이고 안쪽에 다용도실, 여기가 3번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2층으로 가는 계단, 깨같은 공간도 있고요. 여기가 안방이고 2번방, 그리고 메인 욕실입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복층부터 갈까요? 복층부터? 아니 안돼. 주방부터 해야죠. 자, 여기가 주방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준층이 올라갔을 텐데 사실 이쪽이 이제 냉장고 자리였거든요. 기준층은 복층 구조를 빼다 보니까 계단이 보면 안 좋은 현장은 방 안쪽에 나 있다고요. 근데 센스 있게 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단이 이쪽이 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냉장고 자리를 여기 따로 빼놨습니다.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 진한 그레이. 여기 이거 보면 지금 빠져 있는데 3구 전기 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다용도실도 크거든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주방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기준층과 동일합니다. 2.6m 나와요. 1.2m 나오고 보일러가 두 대가 있어요. 뭐지? 한쪽은 1층, 한쪽은 2층이겠죠. 아, 복층까지 보일러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복층까지 보일러가 들어갑니다. 와우. 2층까지 난방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복층 보면 난방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방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수선은 아래쪽에 두 개가 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만져보니까 탄성 코팅도 잘 되어 있네요. 열로부터 방지해주고 있고요. 창문도 크게 나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정남향 복층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주방과 다용도실 보셨고요. 이번엔 3번방.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2.5m, 2.4m 나와요. 그리고 창도 보면 여기가 3베이 구조거든요. 네. 방, 거실, 방 3베이 구조고요. 창문은 이쪽에 잘 나있고 채광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이쪽 안쪽에 장을 놔도 되고요. 조그만 책상 놓을 공간 충분해요. 자, 이렇게 3번방 보셨고요. 이번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오고 보세요.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자, 보면 해바라기 수전, 사우기 수전, 1층이고 콘로 선반 하나 잘 돼있고요. 모던하게 블랙톤으로 느낌을 줬어요. 거울,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까지 잘 돼있고 이게 때가 잘 안 보이는 재질로 베이지톤이랑 진한 그레이톤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깔끔해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죠? 이번엔 2번방. 자, 여기가 2번방입니다. 2.4m, 2.4m. 창문은 크고 여기를 보면 신혼부부라면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장 놓을 공간도 여유롭고요. 행거를 놔도 되고요. 뭐 옷 서랍장 가득 메우면 드레스룸으로 딱인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2번방 보셨고요. 이번엔 대망의 공간이죠.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오, 안방 크죠? 넓다. 안방 정사각형으로 나왔어요. 3.3m, 3.3m 큰 창. 아, 여기가 제일 높은 층이잖아요. 5층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뷰? 여기 보면, 네. 가볼까요? 네, 가보세요. 자, 여기 보면 탄이 보이죠? 오. 그 밑으로 보면 대단지 아파트 밑으로도 뭔가 보이죠? 교회가. 네. 저쪽이 평내 호평역이에요, 경충선. 아. 집에서는 한 15분 걸리는데요. 저쪽에 인프라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병원, 이마트, 치즈부위까지도 잘 나 있으니까요. 저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게 타운하우스가
현장 위쪽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완성된 건물들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막힘이 없습니다. 자, 현장 인프라와 채광 잘 보셨고요. 이쪽 보면 큰 침대 놓고 장을 놔도 되고 파워룸 공간까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동해서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수전, 사우기 수전, 그리고 코너 선반, 여기 세면대, 거울. 안쪽을 비춰주시면 아래 양변기랑 위에는 수납장이랑 수건거리까지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정도 사이즈면 신혼부부가 같이 샤워할 공간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입니다. 자, 여기가 거실이에요. 와, 폭이 3.6m. 3.6m? 그리고 여기가 가장 높은 층수잖아요. 네. 5층이고 통창으로 돼 있고 여기가 유광 폴리시스테로 돼 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좀 비어있죠. 여기 시스템 약간 무료 옵션이고요.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가 쇼파홀 자리인데 6인용 쇼파에 들어가도 너무 넘치게 공간이 남습니다. 여기 폭도 3.6m 되기 때문에 100인치 TV 놔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앞으로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계단인데요. 이제 대망의 복층으로 가는 계단이죠. 사실 여기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기준층 영상 보시면 여기가 냉장고 자리입니다. 보면 원래 계단이 좁으면 나상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보면 제가 덩치가 상당한데도 이렇게 올라가기 너무 편한 구조예요. 그리고 지금 100kg 덩치다 보니까 올라갈 때 계단이 약하게 만들면 소리가 나는데 지금 안 나죠. 튼튼하죠. 튼튼합니다. 자, 복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오시면 여기에 전등 스위치 잘 나 있고요. 자, 이쪽 비춰주시면 여기 아래에도 수납 공간이 짱짱합니다. 그쵸? 여기 굉장히 넓은 평수예요. 보면 옥층이 층고가 높습니다. 제 키가 174 정도 되고요. 180이 되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층고가 이만큼이나 넓게 있는 거예요. 그쵸? 보세요. 막힘이 없습니다. 제가 점프를 뛰어도 안 나와요. 그 정도 되는 층고입니다. 아, 오늘 현재 복층은 정말 자신 있어요. 보면 여기 아래도 수납 공간 나 있고요. 창문도 크게 곳곳에 잘 되어 있습니다. 채광 통풍 걱정 없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은 2층에도 난방이 됩니다. 저 보세요. 이쪽에도 컨트롤러가 잘 나 있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센터 창문이 크잖아요. 테라스? 맞습니다. 테라스까지 있어요. 그리고 정남향이라고 했잖아요. 채광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럼 말 나온 김에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외부 테라스입니다. 팀장님. 어우, 채광이 너무 밝아서 제가 이렇게 가리고 합니다. 이 정도 공간 나옵니다. 근데 공간 보시면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세요. 보면 여기에 화분을 가득 놔도 되고요. 여기 텃밭을 놔도 됩니다. 여기 하수도 잘 나 있고요. 보시면 수전도 이 앞쪽에 있습니다. 수전과 상수도가 나 있으면 거의 끝난 겁니다, 테라스는. 그리고 팀장님 뒤편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나머지 여유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복층까지 보셨고요.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가 평내 호평동에 있는 유일한 현장입니다. 현장이 딱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가 현장에서 평내 호평역까지는 도보 한 15분 정도 걸리시고요. 15분 정도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자차로 5분만 내려가시면 이마트, 병원, 시집까지 각종 생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차로 내려가서 인프라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현장 바로 건너편에 대단지 아파트 상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권도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자, 오늘 현장 복층 분양가는요 3억 중반입니다. 3억 5천이 안 되고요. 자세한 실입주금은 메밀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은밀하게 전화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꿀맘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마TV의 백봉이었습니다.